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학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125번째 시간 2020년 12월 11일 최소연 선생님이 보내주신 정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정례 소개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용초사 제65기 2021년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2주 초음파 교육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용초사를 거쳐서 초음파에 입문했습니다.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다음에 선생님께 심장초음파 제36기 2021년 4월 21일, 23일, 25일 3일간에 걸쳐서 이규철 원장님의 지도로 진행됩니다. 이규철 원장님의 스마트한 강의가 선생님의 그 초음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이규철 원장님이 제작한 심장초음파 스캔퍼 동영상 USB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환자는 최소연 선생님 정례입니다. 21세 여성으로 2일 전부터 발생한 우아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최소연 선생님의 판독으로는 초음파 검사상 0.7 곱하기 1.0 cm 중수직경의 아펜딕스가 보여서 아펜디사이트를 의심합니다. 근데 CT를 찍었더니 우하복부에 플루이드 저류가 보이고 아펜디사이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셨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요수요까지를 아펜딕스로 잡았네요. 그러나 여기 아펜딕스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라이소아스머스 어퍼 마진이죠. 여기 흰선 인선은 아펜딕스의 마진이 아니고 소아스머슬의 안에 보이는 선상 고에코가 되겠습니다. 소아스머슬.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이는 게 터미널의 안테리얼 포스테리어 월이 됩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은 요거는 아펜딕스가 아니고 여기 이제 터미널 일륨입니다. 터미널 일륨에 보이는 내강입니다. 터미널 포스테리얼 안테리얼 요 터미널 일륨 안에 있는 액체 저류 부위가 되겠습니다. 아펜딕스가 아니죠. 아펜딕스가 아닙니다. 다시 설명되면 여기 소아스머스 어퍼마진 터미널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이고 요 내강이고 여기에 선생님 아펜딕스 생각인 것은 이 터미널 일륨의 안에 있는 액체 저류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례는 터미널 일륨이 내강이 좀 딜라테이션 되는 터미널 일라이티스로 추정됩니다. 중수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코스 USB를 추천합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사용법도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감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안테리어월이고 여기 포세월인데 지금 음식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찰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퍼 쪽하고 푼도선 사실은 관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관찰할 수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라이트 라테랄 데쿠피스 해가지고 프로브를 스프린을 윈도로 해 스프린을 봅니다. 스프린을 윈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토막을 관찰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스프린이고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별 초음파 강의, 김일봉 원장 초음파 언컨택트 교육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별 초음파 질환 해설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강의가 있고, 또 부록으로 한글 교재 파일이 있습니다. 이를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동영상. 가지 부작용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코레도칼 시스터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나이나 그리고 또 전신상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해서 가능한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낭의 기술을 할 것은 당간에는 이렇게 당간 확장이 되어 있는지 이걸 기록해야 되고, 당간이 이스트라헤파틱 마일드 닥트 딜라테이션, 인트라헤파틱 마일드 닥트 딜라테이션 있으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언컨택트 교육 USB 그리고 스캔퍼 USB 모두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